의료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패스트트랙 도입에 민관이 합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1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토론 결과 첨단 의료기기는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허가를 위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는 허가 단계에서 차별화된 신속 허가 절차가 도입되며 허가받은 첨단 의료기기를 국내외 시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은 민관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협업 장치로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은 관계부처가 이행 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로 예정된 2차 해커톤에 보고될 예정입니다.